안녕하세요, 이만숙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북극성 3 프로그램 요걸 처음 이제 사용하시는 분들이 이제 설치하시는 걸 간혹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컴퓨터를 조금 아는 사람들, 뭐 예를 들어서 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거 설치하는데 1분도 안 걸립니다. 그래서 또뭐 사용하는 것도 그렇게 이제 절대 어렵지가 않은데, 이제 우리 글 쓰시는 분들이 이제 대부분 다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뭐, 나 컴퓨터 하나도 몰라. 뭐, 그렇게 이제 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으세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요거 뭐 사용 방법 이런 거는 이제 여러분들 요렇게 이제 제일 처음에 요걸 구매를 하시면 이제 저희들이 요런 게 들어가 있어요. 이제 북극성 3, 요게 이제 북극성 3 프로그램이에요. 예, 프로그램인데 요 안에 들어가 보면 요 설치 프로그램, 여기서 셋업 이것만 눌리면 돼요. 사실은 요것만 눌리면 뭐 글자가 나오면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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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이제 그냥 그대로 설치되는 거고, 그리고 그다음에 요 사용 방법은 이제 요 안에 들어가 보면 사용 설명 동영상이라고 돼 있죠. 예, 요거 눌리면 어떻게 이제 설치한다, 월별 문서는 어떻게 본다, 체질은 어떻게 본다, 이름 이제 작명하는 건 어떻게 한다. 그다음에 그 안에 이제 숨어 있는 기능들 해가지고 요게 전부 동영상으로 사실은 설명이 다돼 있습니다. 예, 싹다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그래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또 계세요. 왜냐면 뭐 컴퓨터를 평생 뭐한 번도 안 쓰신 분들은 당연히 모르죠.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제가 이제 이거 프로그램 쓰는 거는 뭐 간단합니다. 뭐김뭐 홍수 뭐 이래 가지고 이제 뭐 1987년 2월 3일 미시. 근데 조금 그냥 이거는 막 너무나 쉬워요. 이제 이 뒤에 이거 사용하는 방법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거 동영상을 여러분들이 쓰시면 그거 보면 다뭐 어떻게 이름 짓고 풀이하고 인쇄 어떻게 하고 이게 다 프린트가 또다 되거든요. 이제 그런 거는 다 쉬운데 요거를 어떻게 설치해? 요거 설치하는 거잘 모르겠어. 하면 이제 그 설치하는 방법, 프로그램 그다음에 뭐다 드렸지만 그래도 모르겠어.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걸 꼭 보세요. 이제 지금부터 이제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하는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그 화면을 띄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네이버 들어가는 거는 요즘 다 웬만하면 아십니다. 네이버에 들어가 가지고 원격 프로그램을 여러분 컴퓨터에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원격 프로그램. 예, 그래서 원격 프로그램을 설치하시면 제가 이제 여러분 컴퓨터에 들어가서 1분이면 이걸 싹다 해결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1분이면. 단 제가 여러분 컴퓨터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원격 프로그램이 여러분 컴퓨터에 설치가 돼 있어야 됩니다. 이제 그게 설치가 안돼 있으면 제가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죠. 뭐 어떤 수를 써서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그 원격 프로그램을 설치한다 해가지고 뭐 제가 여러분 컴퓨터에서 뭘 빼고 뭐 이런 거는 일단은 절대 할 일도 없고, 또 제가 설치할 때 여러분들이 그냥 보고 계시면 돼요. 뭐 제가 다른 데 이렇게 뭐 하고 이런 거 전혀 안할 뿐더러.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그 들어갔다 나왔다 제가 하는데 이제 아이디 비밀번호 그걸 가르쳐 줘 가지고 다음에 여러분 없을 때 제가 몰래 들어갈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 그 한번 아이디는 이제 그대로인데 비밀번호는 떴다 켜면 다시 계속 비밀번호가 자동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그때 여러분들이 아이디 비밀번호를 저한테 안 가르쳐주면 제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한번 껐다가 켜지면 다시 또 그게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아이디 비밀번호 계속 바뀌거든요. 예, 그게 이제 그 원격 프로그램에 자동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막 그런 점에서는 일체 어떻게 할 수가 없다 하는 걸 지금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단 이제 여러분 컴퓨터에 제가 들어가야만이 1분 안에 그걸 해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원격 프로그램이 도대체 뭐야? 그러면 네이버에 여러분 가시잖아요. 거기서 팀 한글로 무슨 무슨 팀뭐뭐 우리가 천군 백군 할때그팀 있잖아요. 네, 팀 이렇게 딱 적고 그다음에 뷰라고 이렇게 적습니다. 팀뷰어 이렇게 이제 내부에서 적어요. 팀뷰어
이렇게 딱 지어가지고 검색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팀뷰 원격 지원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요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요 홈페이지 지금 나오는 거 보이시죠? 예, 요거를 눌려줘요. 예, 눌려주면 이 팀뷰 저거 그 회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요 회사에 들어가게 되면 무료 버전 다운로드 있죠? 요게 이제 팀뷰 회사예요. 회사 첫 페이지입니다. 첫 페이지 들어가면 무료 버전 다운로드. 절대 유료를 하시면 안 됩니다. 유료를 하면 뭐 돈이 나가고 뭐 말고를 떠나가지고 이게 설치 자체가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거 저 가격 보기 뭐 저거 절대 갈 필요 없고 무료 버전 다운로드 요거를 눌러주는 거예요. 요거 그 다음에 요거 상업용 체험판 절대 들어가지 마십시오. 여기로 들어가 여러분들이 체험하려고 그러면 지옥을 체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복잡습니다. 아주 복잡고 뭐안 그래도 이거 저 컴퓨터도 내가 잘 못하는데 이거 상업용 체험판 그러니까 물론 전문가들 이제 이걸 그 원격을 하는 전문가들은 이 상업용 체험판으로 들어가면 유익하죠. 근데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할줄 모르고 이걸 내가 도저히 몰라가지고 그걸 하는데 상업용 체험판으로 들어갔다. 그냥 지옥 체험. 그냥 상업용 체험이 아니고 지옥 체험이라고 보시면 되고 일로 절대 들어가지 마세요. 그다음에 재택근무 솔루션 절대 가지 마세요. 이거 절대 가지 마세요. 그래서 보통 이거 팀뷰를 제가 말로 이렇게 설치하세요 하면 대부분 다 일로 아니면 일로 가버립니다. 그러면 완전히 그냥 3000% 빠지는 거죠. 그럼 막 뒤에 복잡해가지고 막 그분하고 내하고 한 시간 동안 막 완전 오만 때만 이제 토론을 다 해가지고 결국 못해요. 결국 못합니다. 왜? 일로 가거나 일로 가게 되면 너무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무료 버전 다운로드 열로 들어가십시오. 그냥 들어간다는 건 그냥 버튼 딱딱 눌리면 그냥 지가 알아서 다 설치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도대체 어디 설치되는데 여기 보면 자, 요렇게 어디 설치된다고 여기 나오죠. 여기에 팀뷰 요거 설치된다고 나옵니다. 자, 근데 이때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어디에 설치되는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아는 거는 뭐냐면 요에 적혀 있어요. 요에. 요에 딱 보면 내 PC의 동영상이라는 내 PC 동영상이라는 폴드 안에 팀뷰 셋업 이제 64비트. 이제 이제 컴퓨터가 64비트입니다. 여러분 컴퓨터가 만약 32비트면 팀뷰 셋업 32비트.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그냥 이 글자 뭐든 여러분들이 손댈 거 없습니다. 전혀 손댈 필요 없이 요거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근데 기억 안 되거든요. 기억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첩에다가 적어야 됩니다. 내 PC 동영상 이걸 수첩에다가 반드시 적으세요. 요게 어디에 갔는지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적어야 됩니다. 안 적으면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분명히 그냥 100명 중에 100명이 똑같은 말을 합니다. 이거 어디로 갔어? 잘못 찾겠어. 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내 PC, 이거는 요 가는 위치는 컴퓨터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거는 문서로 가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다운로드로 가는 경우도 있고, 막다 하고, 그 다음에 다운로드 된 파일은 요 파일이다. 그럼 제가 한번 설치를 하겠습니다. 여기는 내 PC 동영상이죠. 저장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다운로드 받는 동안에 뭐 어쩌고저쩌고저쩌고 밑에 거 보지 마십시오. 이거 보다 보면 또 헷갈려가지고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그러면 막또 3000%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다리면 돼요. 예, 기다리다 보면 이제 지가, 다운로드가 이제 다 됐다고 나옵니다. 자, 그러면 아까 그걸 찾아야죠. 내가 이제 어디 설치됐는가. 자, 그러면 한번 보이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내 PC, 요게 내 PC죠. 내 PC, 예, 여기 내 PC 같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서 아까 동영상이라고 돼 있죠. 동영상 여기, 예, 내 PC 밑에 동영상 여기 같습니다. 그럼 여기 딱 하니까 팀뷰라고 요돼 있죠. 요 팀뷰. 이렇게 화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거나 아니면 팀뷰 뭐 셋업 뭐64 이렇게 아니면 32 이런 식으로 이제 분명히 돼 있습니다. 요거를 아까
어디로 갔다? 내 PC 동영상. 여러분들은 또 다릅니다. 각자 자기 컴퓨터마다 이 가는 데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반드시 적어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안 적으면 어디 있는지 못 찾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그럼 요거를 이제 이렇게 클릭을 두 번을 해주는 거예요. 예, 근데 두 번을 해주는데 이제 이미 여기는 이제 설치가 돼 있다라고 지금 돼 있잖아요. 예,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여기 할 필요가 없죠. 예, 근데 이제 요렇게 지금은 제 PC에는 이제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게 두번 설치 안 된다 뭐 어쩐다 이 이야기인데 이걸 누르면 이제 뭐로 설치할 건가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15일 뭐 체험판 뭐뭐 뭐 이제 뭐돈 내고 하는 거뭐 어쩌고 이래 되는데 거기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비상업용 개인이 사용하는 비상업용으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개인이 사용하는 비상업용으로. 왜냐하면 이제 이걸 뭐 15일 체험판 이제 요거를 딱 클릭을 하잖아요. 예, 클릭을 하게 되면 이제 어떤 버전으로 설치할 거냐라고 이제 나옵니다. 그냥 제가 한번 요거를 없애보고 그러니까 딱그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세 개가 나옵니다. 이거 돈 내고 하는 거 할래? 아니면 15일 동안 체험판 억수로 좋은 거야. 이 체험판이 15일 하는 거 그거 할래? 아니면 비상업용으로 개인이 그냥 사용하는 걸로 할래? 요딱세 개가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들 비상업용 개인 버전으로 설치한다고 딱 버튼 누르고 설치 딱 하면 끝나는 겁니다. 딱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개인이 호기심이 나가지고 15일 체험판 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지옥을 체험한다. 지옥을 체험한다. 절대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체험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걸 이제 영업용으로 내가 이제 상업용으로 쓰겠다. 돈 버는 걸로 쓰겠다. 그거 하는 적시 여러분 카드 번호 돼야 되고 뒷번호 돼야 되고 뭐 어쩌고 매달 돈 6만 몇천 원씩 계속 나갑니다. 돈이 계속 나가고 여러분들이 그 돈을 중지시키고 싶어도 어떻게 중지시키는지 여러분들 잘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그 중지하는 게또 억수로 어렵습니다. 예, 그리고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하려고 그러면 또 지옥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딱 버튼 누르고 비상업용 돈을 안 내는 거예요. 비상업용에는 돈안 내고 그다음에 개인으로 쓰는 걸 하겠다라고 반드시 그거 딱 눌리고 설치하면 돈한 푼도 안 내고 여러분 개인용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예, 요거 꼭 제가 오늘 흥분해서 말을 하는 게 내가 이렇게 말을 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다제 말대로 하는데 말안 듣는 사람이 꼭한명 있습니다. 한명 있어가지고 이게 매달 돈이 나가는데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이게 돈 받아가는 거는 이제 저 사람들이 잘해요. 근데 돈 돌려주는 거는 절대 안 해요. 예, 물론 돌려주겠죠. 여러분 진을 다 빼놓고 이제 돌려줍니다. 그래서 이거 딱할때 그걸 꼭 하십시오. 그러면 이제 설치를 하고 나면 이제 여러분 이제 컴퓨터에 요게 떠요. 팀뷰. 네, 팀뷰. 요 화면 기억하십시오. 요 화면이 떠요. 이 화면을 요렇게 클릭을 합니다. 이 화면을 클릭을 하면 이제 그 다음에는 요런 화면이 떠요. 요런 화면이. 자, 그럼 요런 화면이 뜨면 여러분들은 이제 된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뭘 보내야 되느냐? 바로 요거죠. 예, 원격 제어 허용 요거. 여기에 아이디 여기 적혀 있죠? 예, 아이디 그다음에 비밀번호 여기 적혀 있죠? 요거만 제한테 보내주시면 돼요. 뭐 사진 하나 딱 찍어 가지고 스마트폰으로 보내도 되고 안 그러면 하나하나 불러주셔도 되고 네, 불러주시면 이제 제가 물론 컴퓨터 앞에 제가 있어야 됩니다. 이제 뭐 밖에 운전할 때라든지 이럴 때는 제가 못 하는데 이제 컴퓨터 앞에 있으면 이 북극성 3 프로그램 설치하는 거는 1분이면 끝나버립니다. 1분이면. 자, 제가 요거 오늘 한번 이제 이거 하는 걸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제 세상이 여러분이 인정을 하시든 인정을 안 하시든 세상이 이렇게 지금 바뀌어 버렸습니다. 뭐 직접 가가지고 컴퓨터 앞에서 뭐저 이렇게 안 합니다. 이렇게 원격 그거만 딱 하게 되면 뭐 바로바로 들어가가지고 1분 안에 모든 걸 애쓰고 뭐막싹다
다 처리할 수 있는 이제 지금 그런 세상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팀뷰 프로그램이 굉장히 세계적인 프로그램입니다. 아주 잘 만들어져 있어요. 이제 물론 이제 저는 이거는 상업용으로, 저는 상업용으로 쓰고 있어요. 왜? 제가 상업을 하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이걸 가지고 상업용으로 쓸 리가 없죠. 그러니까 비상업용 개인. 비상업용 개인용으로 이걸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이걸 만약에 그 상업용,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상업용으로 설치하면 이제 기능이 어마어마하죠. 뭐 파일도 보내고 뭐도 보내고 막 엄청납니다. 굉장히 좋아요. 좋은데 여러분들이 그 기능을 쓰실 일은 절대 없습니다. 예, 절대 없기 때문에 비상업용, 비상업용은 돈 안 내는 거, 공짜라는 뜻입니다. 예, 공짜로 딱 설치를 해가지고 요거만 제한테 보내주시면 다른 거는 제가 다 싹 그냥 해결을 1분도 안 걸립니다. 1분 안에 다 끝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팀뷰 요거 잘 모르겠거든 여러분들 이 동영상을 한 번 더 보세요. 한 번 더 아니면 옆에 스마트폰으로 동영상 켜놓고 따라 하시면 돼요. 이렇게 따라 하시면 똑같이 제가 지금 컴퓨터 가지고 그대로 지금 따라하는 걸 보여드렸잖아요. 그죠? 예. 예. 자, 요렇게 해놨습니다. 자, 감사합니다.